아, 쉽시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상쾌한 하나 먹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술을 먹어야 되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상쾌한 먹고 할 때랑 다르더라고, 진짜. 오늘 초대 손님 이름 호시. 세븐틴의 호랑이 안무 단장. 여기가 홍보 맛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컴백한 부석순도 홍보하고 저도 홍보하고 싶어요. 이번 술자리에선 울고 싶지 않아. 호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뭘.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요? 네, 그냥 명태 인형인데. 명태 인형이요? 네, 아무래도 다 있으실 것 같아서. 또 해봐야 돼? 네네네네. 너 귀엽다. 문에 걸어두면 되는 거지? 아, 네네네. 그냥 나쁜 기운 이렇게 쫓아내고 좋은 기운만 있으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0년부터 이렇게. 그럼 선물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10시 10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오신 호시 씨. 반갑습니다. 슈치타. 홍보 맛집이긴 한데, 진짜 홍보 목적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사실, 이런 자리 아니면은 네. 선배님이랑 사실 대화할 기회가 없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사실, 단둘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겹치고, 이제 같은 회사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좀 몇 번 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선배님 거의 음악방송에서 지나갈 때랑, 아니, 헬스장 아니면 뉴스에서만 뵀었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된 호시 씨, 이제 달방 챌린지. 아, 네, 역시. 네, 아, 진짜요? Let's go!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네. 저희 이제 단체 이제 방에 네. 호비가 그렇게 이걸 올려요. 얘들 너무 잘한다. 뭐 이 친구들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챌린지 해주셨던 분들 거 봤는데 댄서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네.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그냥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일본에서 공연 이제 동선 이제 리허설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댄서분들이랑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아니에요. 그 챌린지 해주셨던 이제 후배분들한테 좀 뭔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뭐 전달할 방법도 없고 어디서 이야기할 그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만나게 되면 꼭 고맙다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봤었어. 아, 감사합니다. 시차를 찍으면서 이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네. 저희는 게스트분들이 술을 준비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준비를 네. 이게 위스키 좋아하신다면서 아직까지는 겹친 사람들 저는 잭 다니엘이라는 건 들었거든요. 네네.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술을 이름이랑 네. 뭐 이런 거 브랜드도 잘 모르고 잘 원래 못하는데 투어 다닐 때 이번에 그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돼서 멤버들이랑 이제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한 세네 잔 먹으니까 네. 좀 졸리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제 알게 된 술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일단 뭐 한 잔을 네. 어떻게 드셨었어요 이걸? 저는 사실 그 콜라를 좀 네. 타서 먹고 제콕을 먹으면 되죠. 저도 어릴 적에는 제콕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얼음을 아니, 호칭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선배님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형이라고?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대하는 게 편해가지고 제가 불편해서 존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존대를 해가지고 얼음을 이 정도 다 편하신데 맞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안 돌려도 돼요. 아니 선배님이랑 진짜 사실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 걸면 되는데 이게 말을 못 걸겠어요. 사실 세븐틴 멤버 중에 명호? 명호도 사석에서 그래도 몇 번 봤고 그냥 활동 시기가 되게 많이 겹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예전에 방송 가면 항상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방송국에서. 네, 맞아요.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태양 선배님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심지어 저희는 연차도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태양 선배님도 왜 무서워하지?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 저희도 지금 약간 그래요. 저도 사실 왜요? 저도 선배님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막 어려운 그런 어려우세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우리 2년밖에 차이 안 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가가기가 오늘부터 친해지면 되죠.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어를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그죠? 아, 네. 일본, 미국도 갔다 오셨나요? 네네. 아, 그쵸. 아무래도 선배님들 덕분에 미국 활동이 많이 수월해지고. 아유, 그게 왜 우리 덕분이에요? 세븐틴이 잘해서 간 거지. 선배님들이 이 인프라를 진짜 만들어주셨구나. 왜냐면 사실 저는, 저희도 미국 방송도 사실 덕분에 정말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아닙니다. 사실 다들 각자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저희가 이렇게 뭘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K-POP 시장도 미국까지 이제 갈 수 있었던 역할은 누가 봐도 선배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개개인의 능력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븐틴은 세븐틴 능력으로 간 거고 저희들의 뭐 영향으로 뭘 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뭐 열순이 있었겠지. 근데 그 뒤는 사실 뭘 우리가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문만 연 수준인 거고. 그게 그 문 연 게 그 수준이 너무 이상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아유, 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동이긴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 근데 정말로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스케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고 이제 하면서 와, 선배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 이 와중에 그 시상식을 그렇게 준비했었고 막 그랬구나. 오늘 이때 막 준비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와, 진짜 장난 아니셨겠다 보면서. 아, 이걸 알아주는 친구들이.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쨌든 이 세븐틴이라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저희는 항상 매년 봤으니까. 아. 이 데뷔 때부터 쭉 본 거잖아요. 와, 정말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정말 감탄하면서 멤버들끼리 봤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PD님 밑에서 이렇게 일을 배워왔지만 사실 한성수 대표님, 방시혁 PD님 그 연습을 시키는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저렇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희가 연습생 때 그것도 봤었었는데 플레디스에서 그 연습생들 모아놓고 무슨 CCTV처럼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생계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와, 그거 보면 진짜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뭐 이런 것도 봤었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같은 회사에 와가지고. 네. 아, 저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진짜. 좀 더 먹어야지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먹으면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된 계기가 부석순. 2018년에 첫 활동한 이후 5년 만에 컴백인데 저희 무대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음악 방송 나오는 거. 그때 와도 오, 정말 되게 재밌는 유닛인 것 같다 했었는데 매 무대마다 이렇게 너무 다르게 구성하잖아요. 맞아요, 애드립하고. 네, 애드립하고. 아, 정말 이게 플레디스의 그 있잖아요. 오렌지 캐러멜 순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컴백할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사실 앨범이 나올지 몰랐어요. 회사에서도 나오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의견을 주셔서 멤버들 모두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제 타이틀곡 이름이 화이팅 해야지예요. 네. 말 그대로 유머 있게 네. 재밌게 그냥 활동하고 네.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화이팅 해야지라는 그냥 그런 의미만 딱 담겨있는. 이번에 이영지 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네네네.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진 건가요? 그럼? 아, 제가 나가기 전에 승관이랑 먼저 이제 친해져서 아마 둘이 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회사랑도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록곡인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게 타이틀곡. 타이틀이에요? 네. 그럼 방송은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한 줄 아는데 은지 씨가 스케줄 맞춰주셔가지고. 아, 그분도 진짜 네, 너무 바쁘시다. 우리가 참 좋다. 너무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요. 아, 잠깐만 이쯤 되면 한번 들어보죠. 나도 궁금하다. 아, 진짜. 노래요? 아, 감사합니다. Fighting 해야지. Fighting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네가 더 따뜻한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널 좀 내려보자.
나한테 계속 나오는 거야. 진짜. 예, 무대하는 게 그려진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딱 이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세븐틴과 이 부석순의 이런 업비트 이런 장르는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지 않나 한국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번 준비가랑 또 곡 제목처럼 파이팅이 넘쳤었나요 혹시? 저희도 오랜만에 나와서 그냥 다 같이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막 가사 작업도 그 세 명 다 참여하고. 근데 진짜 자체 제작돌이잖아요. 아, 이번 곡도 그러면 우지 씨가 프로듀싱한 거예요? 우지랑 범주 형이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팀 리더 쿱스 형이라고 그 형이랑 이렇게 한 네다섯 명이서 작곡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세븐틴 노래로 써놨다가 이건 부석순인데 하고 놔둬놨던 거거든요. 별명이 권스포? 아, 네. 스포를 많이 하시나 봐요. 김남준 같은 캐릭터구나. 아,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는 풀을 뜯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죠. 그거는 이제 어떠한 심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는 솔직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거 그런 애들 있어 진짜. 관심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진짜 약간 좀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들은 한 3개월 4개월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들을 대로 들었어. 이제. 맞아 연습도 너무 많이 하고 수만 번 들었던 거야. 네. 이제 이거는 근데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네. 근데 이번에는 스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파이팅 해야지 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거는 리버스에다가 그 막 댓글 파이팅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스포를 했네. 네, 스포 왔네. 오늘 같은 경우는 부석순을 홍보하러 나왔지만 호시라는 사람을 네. 좀 홍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브이라이브 같은 데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사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을 네. 오늘 좀 풀어봅시다. 아 네. 네. 올리 호시 타임입니다. 호시. 아, 왜 근데 호시예요? 저희 이사님이 지어주셨는데 호시라는 어감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뜻을 좀 이렇게 넣다 보니까 뜻은 그냥 호랑이의 시선인데 아 그래서 호시? 네. 일본어로는 별이고 네. 아, 되게 좋다. 그럼 사람들이 슈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뜻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이러는데 캐스팅 받았을 때 회사 관계에 저 아이스크림을 줬다고 들었다고요? 아 그게 그게 원래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실 사촌 누나가 그 대학교 때 수업 같이 들었던 분이 캐스팅 매니저여서 그때 오디션 한번 봤다가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고 댄스대 나갔는데 그 똑같은 분이 또 거기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또 한번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중3이 가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네.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연습생들 보면 되게 마음이 좀 아파. 그죠. 어릴 적 생각이 나가. 네. 다 잘 되기만 바라겠지만 모두가 잘 될 수 없는 거는 네.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했나 보다 캐스팅 이 명함도 받고. 옛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라떼는 하기 싫었는데 좀 해야지 공감대가 좀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형. 그러면 숙소 생활을 시작했을 거 아니야? 네. 숙소에 한 방에 몇 명 살았습니까? 처음 들어왔을 땐 뉴이스트 형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 8명?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형들 데뷔조로 가고 이제 연습생 쭉쭉 들어오면서 한 기본 10명 이상씩 네. 한 방에? 네네네. 2층 침대 한 3개씩 있고 맞아요 욕 깔고 자고 맞아요 똑같네.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다 깔고 자고 그치. 저희 11명까지 잡았습니다. 한 방에. 아, 한 방에. 한 방에 10명 이상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데뷔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옷을 한번 입고 빨래통에 돌렸는데 찾지 못한 경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말이랑 또 속옷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속옷은 사실 이제 공용. 아, 맞아. 공용이에요. 맞아. 진짜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이거 살아보면 진짜 네. 완전 공용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는 너무 열악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이야 플레디스고 지금이 하이브지. 맞아요. 사실 저희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직원 10명? 12명? 맞아요. 진짜 적으셨어요. 정말 플레디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20명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난 처음 봤을 때 난 세븐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무대하는 거 보면 다른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저는 세븐틴은 그랬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세븐틴. 감사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하는 게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타고난 천재를 또 되게 멋있게 찍는데 정말 같이 연습하면서 그게 무대로 딱 표현되는 것들. 아...
눈이 막 돌아있어 무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는 너무 멋있더라고. 아. 저희도 마찬가지였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겠지. 내가 팬이라면 그런 욕심 있는 가수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 그래서 나 너무 멋있더라고. 아, 무대들 보면서. 저도 사실 블랙스완이랑 네. 온이랑 네. 버터랑 다이너마이트랑 네. 나오는 노래마다 진짜 다 기절했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완전 잘 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새로운 걸 또 가져와지? 이렇게 이러면서 진짜 계속 저는 완전 무대마다 다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시상식 했던 것도 다 찾아보고 저 심지어 온 온라인 콘서트 저 봤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찾아봐요? 저는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공연을 연출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안 찾아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찾아보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그 블랙스완과 온 때문에 제가 어깨 수술했어요. 심지어 원래 어깨가 또 안 네, 좋으시죠? 안 좋은데 블랙스완 이 안무가 있거든요. 어, 하고 나면 팔을 막 못 쓰겠는 거예요. 저도 어깨 탈골이 있어서 뭔지 알거든요. 있어요? 네. 수술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고 나면 좀 더 괜찮아지고 아... 투어 다니면서 알잖아요. 테이핑 아무리 하고 맞아요. 아무리 뭘 대고 있어도 끝나고 아이싱을 해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좀 그냥 도시마다 주사를 맞았어요. 아 계속 맞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것저것 콘서트랑 뭐 하면서 어깨 그냥 하... 완전히 그냥 나가버리게 된. 네,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시상식 무대 가면은 네. 선배님들이 사실 그 댄서들 많이 세워서 그 네. 그림 엄청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네. 거에 거의 시초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다 그렇게 해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 이번 시상식 다 봤어요. 저도 완전 다 보고 심지어 몇 개 나갔는데 네. 저희도 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저희도 댄서분들 많이 되고 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K-POP에 대한 죄송한데 저희가 K-POP에 너무 안 좋은 일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유튜브 뭐 방탄밤 같은 거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의 방탄 해가지고 이제 뭐 스케줄 끝나면 또 단체 사진 올려야 되고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지금 데뷔한 팀들이랑 저희까지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로요. 너무 미안한 진짜. 마음뿐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시상식 무대 보면은 좀 미안해야 되긴 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모든 팀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보고 열심히 뭐라도 했던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저 사실 너무 긴장하고 왔거든요. 왜요? 그 누구보다도 후배들이 오면 상담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이런 이야기도 가감없이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호시 씨 하면 안무로 유명하잖아요. 아 여기 이제 방탄에 제이홉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호시가 있다. 아 제이홉 선배님 있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춤추다가 틀리면 저는 아 이렇게 춤추다가 얘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너무 작아져 그냥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잘해볼게. 멤버들 눈치 안 봐요? 아 멤버들이 조금 좀 보긴 해요. 에스쿱스 씨가 호시 씨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쿱스 형도 쿱스 형인데 저 디에잇이 오히려 디에잇이 춤을 잘 추는데 네. 그 본인이 해왔던 이제 그 비보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자유롭게 춤 근데 이제 13명이고 그 동선이 다 정해있고 안무가 정해있으니까 가끔 이제 사소하게 좀 틀리면은 아니, 좀 눈치 보더라고요. 제가 명호한테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워낙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라고 프리스타일을 잘하는 친구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7명에서 이제 동선을 맞추면 힘들거든요. 어 맞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비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밀고 막 들어와요. 아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내가 틀렸어.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13명이면 다르잖아요. 그냥 두 배인데 네 두 배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실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진짜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 이미 최고인데 아니 진짜 최고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
최고가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이게 연습이 진행되려면 일단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할 때 제대로 하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되게 최선을 다하고. 저희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제 왜냐면 스케줄이 이제 각자 스케줄로 나눠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좋은 무대를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아가지고 네. 될 것 같은데. 근데 연습생 되기 전까지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적이 없다고. 네, 그냥 그 K-pop 업무 따라하고. 천재였네. 아니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실 아직도 왜 캐스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나라도 먼저 뽑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제작을 하라 그러면 호이 씨 같은 캐릭터가 주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스포츠 선수랑 되게 비슷하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농구로 따져봤을 때 전원 공격 쓰면 절대 못 이겨요. 와우. 전원 수비수도 절대 못 이겨.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선배님은 이런 프로듀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돌 팀에 대한 제작에 대한 꿈이 혹시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갑자기 그냥 궁금했어요. 이야기를 네. 몇 번 나눠봤는데 네. 주변 형들이랑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호시 씨가 처음 왔을 때처럼. 내가 처음 왔을 때처럼. 20대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인생을 좀 뭔가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대표님들이 상처를 안 받지 않아요. 아. 대표님들도 이렇게 멤버들이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본인들한테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 직책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이런 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음악 별로인 것 같은데 새로운 곡 하면 안 될까요? 했을 때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되게. 그쵸. 안 받을 수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네. 그건 상처인 거죠. 네. 아무래도 또 그렇겠다 진짜. 하는 건 없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네, 저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작곡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작곡이요? 네, 뭐 트랙이나 곡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작곡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없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참 아니에요. 너무 부럽고. 우리는 직업 자체가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나는 금방 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안무를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아, 저는 사실 형 보면서 너무 대단했던 게 가수로서 아이돌로서 스케줄 하기도 너무 바쁜데 이 곡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스타트 자체가 가수나 연예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작곡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챙겨 당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했어요. 사실 저는 공연만 하기도 너무 바쁘다 생각하는데 이거까지 해버리시니까 그럼 그런 생각 들거든요. BTS 방탄소년단이 정말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나의 영역도 좀 구출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했던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재밌어서 그냥 한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작업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도 요즘 약간 좀 고민인 게 사실 이 멤버가 너무 많잖아요. 13명이고 완전체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이게 좀 이렇게 원래는 어릴 때는 이게 그 잘 못 와닿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어느 순간. 그치. 저 특히 약간 좀 이 13명이서 이제 처음부터 함께 왔고 이제 거의 이제 없으면 안 되지. 네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인원이 많으니까 좀 다시 13명으로 모이기까지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나는 또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13명이서 할 수 있을 때 더 지금 많이 하고 싶죠. 네,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세븐틴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네. 진짜 왜냐면은 너무 그 형들이 지냈던 거를 밟아온 바로 다음 세대가 저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민들의 뭐 정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라서. 근데 그런 불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아유, 제가. 근데 지금 데뷔 9년 차잖아요. 어느새 네. 네.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빠르다. 저는 사실 진짜 옛날에 너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되지?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너 나와줘. 아 근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좀 너무 저 너무 형한테 지금 이 자리가 좀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사실 이 슈치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연기를 내야겠다 좀 이 생각 좀 갖고 좀 찾아온 거긴 하고. 아, 너무 아니 나는 후배들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진짜 해줄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아... 근데 호이 씨가 제가 듣기로는 쉬는 게 불안하다고. 아 이게 약간 좀 아까 말했듯이 완전체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지금 쉬면은 여기 뭔가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물이 차는 느낌이어서 이때까지 이때 내가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도 내가 딱 그랬거든요. 아 진짜 불과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 미친 듯이 막 레슨을 하고 다 잡는 아... 강박처럼 하루를 막 10시간씩 막 레슨을 잡아버리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왜냐면 이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선배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호이 씨랑 똑같이. 근데 왜 너네가 그렇게 다시 모였을 때 그 전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가수는 추억을 파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음악이나 무대도 물론 하지만 진짜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잠깐이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떠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물론 핫함은 없겠죠. 매번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다시 우리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아... 예전처럼은 당연히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는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전부터 그걸 너무 많이 불안했던 사람이다. 캐럿과 세븐틴 아미와 방탄 같은 어떠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제일 어려운 감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빠르게 완전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나게 그런 것들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의 사명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가 더 잘 되고 뭐 더 좋은 성적을 내고는 이제는 사실 그거를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좀 잘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아. 그리고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상황에는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우리도 우리 멤버들께 그 이야기 했어요. 함께 있을 때가 제일 멋있다고. 맞아요. 팀이니까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팀이 존재하고. 저는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 무조건 팀이 먼저고 멤버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다들 팀을 위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타이밍에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갈 거예요. 근데 세븐틴 그게 너무 조화로운 팀이니까. 아. 흡수처만 쳐쏴준 도시 모두 굳이 뒤에 일빙규 두병 승관 번호 생너 세븐틴 아낀다. 제가 사실 좀 취해가지고 지금 형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는 와 지금 내가 느끼는 건데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기억 못할 거야. 나 생각해. 아 그래도 된다고 그죠. 아, 지금... 기분만 느끼면 돼요. 기분만. 아,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분만 느낌이.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좀 가도 돼요? 갑시다에 지금 타임머신 코너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호이 씨가 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혹시? 네. 저는 그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학생 딱 그 몇 년이죠? 2008년 9년에서 한 12년 뭐 이때 연습생 딱 들어오기 전에 그 가수의 꿈을 꾸고 음악이 너무 이제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호시 씨는?
저는 그냥 웃는 애였어요. 그냥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나서긴 했는데 아, 네. 축제 때는 약간 봤던 이제 스타일로는 약간 좀 많이 나서 아 맞아 많이 나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뭐 춤추고 막 이러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축제 나갔던 게 되게 기억나거든요. 저도요. 네. 그 축제 나갔을 때 그 함성 소리랑 그런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처음인 거예요. 아 그거 맛보면 못 돌아가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맛보니까 사람이 이 욕심도 생기고 아 더더 사랑받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죠. 네. 그 함성 소리 잊지 네. 못해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아 그것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주는 게 난 그래서 가수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아 특이한 네. 나 궁금한 게 돌아가면 네. 다시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저 다시 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야지 네, 할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호시 씨가 가지고 있는 권순영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13명이서 좀 나이 들어서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몇 살까지 하고 싶어요? 무대에서 멋이 없을 때까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린지. 린지. 뭐 어려워요, 안무? 형, 진짜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 달려갈게요. 아이, 또? 아이, 형, 진짜 형. 저 오히려 편하게 형, 저 오히려 저를 형이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는 너무 편한데, 지금? 진짜 너무 달려갈게요, 형. 올라가서 바로 술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진짜 바로 달려갈게요. 우리 집으로 갈래, 그러면? 무슨 쿠키인데? 전 쿠키. 마실 거랑 좀 갖다 줄게요. 진짜요? 신발은 벗고. 아, 죄송합니다, 형. 아. 이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그렇구나. 형, 농구 되게 좋아하세요, 형? 아, 농구 좋아하죠. 아. 이 최근에 슬램덩크 보긴 했는데. 아니, 그거 보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슬램덩크 보시는 거예요? 네. 왜요? 저는 막 15년 전부터.